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이면 음악, 전시, 그리고 박람회 이런 거 다 좋아하는, 그리고 즐겨 하고 있는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 유정원이라고 합니다. 부산 문화와 친해지고 싶은 부산 토박이 장유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화생활 많이 즐긴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즐기시는지? 저는 워낙 다양하게 다 하는 걸 좋아해서 콘서트도 가고 전시도 좀 찾아서 보고 박람회도 한 번씩 가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 문화와 친해지고 싶다. 딱 그 닉네임처럼 좀 더 이제 즐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즐기고 싶은데 막상 즐길 걸 찾아보면 또 많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면 좀 어떠셨어요? 제가 최근에 뭐 서울 갔을 때는 조금 부산이랑 다르게 되게 접근하기가 쉬웠는데 부산 정말 관심이 없으면은 좀 접근하기 어렵겠다. 전시 너무 좋다. 나도 인스타 사진 올라가겠다. 보면은 뭐 영도. 진짜. 굳이 사진 보러 지금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부산 전시라는 게 아무래도 좀 지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 찾아가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두절미하고 부디를 해야 되겠는데요? 부디? 부디요? 엉덩이 아니에요? 부디는 바로 부산 뒷담입니다. 엉덩이 되고? 호문을 열 수 있도록 사전에 부산 문화생활과 관련된 사연을 미리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모신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산 불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하나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삶의 낙이 문화생활인 20대입니다. 저는 콘서트, 전시회, 독서 모두 다 좋아해요. 사실 저는 부산의 문화 인프라에 대한 결핍은 그다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쯤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점을 가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웬만한 도서 코너 하나가 부산 서점 하나인 느낌? 그리고 각종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들까지. 왜 사람들이 서울에 가는지 그제서 알겠더라고요. 관광 문화 인프라가 정말 비교도 안 됐어요. 부산도 홍보와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부산은 지역 중심 위주로 문화가 개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20대라 그런지 조금 공감이 많이 가네요. 맞아요. 저도 이 사연에 정말 공감하는데 아무리 이제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부산이 그래도 너무 그 격차가 크지 않나. 저도 약간 연극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부산에선 사실 막 꿈도 못 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약간 맞는 말이죠.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해서 이제 저인데도 몇 번이나 봤어요. 연극을 즐길 수 있는 극장이 몇 있긴 한데 다 대학로나 조금 작은 극장이어서 메이저 연극은 그렇게 막까지 많이 안 내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연극하면 딱 대학로라는 게 있으니까 상징적인 게 있는데 부산은 좀 소극장들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연대가 안 되어 있는 기분이기 때문에 좋은 연극을 찾아서 본다는 것, 특히 창작극을 찾아서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젊은 이 대학생들이 이렇게 문화활동에 대한 갈증이 큰 건지는 저도 잘 몰랐네요. 왜 내가 좀 미안한 거지? 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한번 가보셨어요? 서울에? No. 거기가 음악입니다. 저는 교보문고에 몽블랑 들어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몽블랑? 진짜로. 내가 교보문고에 가서 진짜 넓다. 안 끝나네. 안 끝나. 서점이 어디까지 이제? 서울에는 뭐 아예 여러 개 큰 게 엄청 많다. 예를 들어 뭐 DDP라던가 그런 거랑 또 서울에 피크닉이라고 엄청 이쁜 전시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뭐 작정하고 그렇게 완전 문화를 즐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부산은 그냥 뭐 큰 거 하나 두 개 정도. 맞죠. 서울은 약간 곳곳에 잘 좀 구축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접근성 이런 좀 접근성. 제가 보기에는 검 그래도 좀 만들어 놓긴 만들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면 우리 다 만들어놨어. 그게 끝인 거야. 저기에. 근데 저기에. 다른 지역 가는 급으로 버스를 타고. 맞죠. 진짜 인정. 하루에 한 세네 개 보고도 그래도 시간 남았거든. 왜냐면 다 근처에 위치했다 보니까 되게 다니기 쉬웠어요.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편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이용한 게 더 편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부산이 너무 촌동네도 아닌데 나름 대도시고 이제 국제도시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서울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주눅들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제 대학생들이 바꿔나가야겠죠. 예, 이런 뭐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비평, 비판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전시 있잖아요. 요시고 사진. 그게 진짜 서울이니까 일단 선뜻 갈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부산에 좀 그런 거 좀 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덕질 N년차 20대입니다. 사실 덕질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지방러의 서러움을요. 공연들은 서울에서 개최하다 보니 티켓값을 제외한 차비, 식비, 그 외 경비 좋아하는 공연 한번 보려면 하루 기준으로 돈 20만원은 그냥 슉 빠져나갑니다. 부산에서는 왜 공연 개최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비용 부담도 덜고 더욱 많은 공연을 부산에서 즐기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연은 충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조차도 뭐 공연을 보러 가거나 할 때는 항상 서울로 갔으니까 요즘 친구들은 훨씬 더 공감할 것 같네요. 정말 공연 하나를 보면 서울을 가야 되고 서울을 가면 돈이 많이 되고 돈이 많이 되면 돈을 모아야 되고 돈 모으면 시간이 없고 돈을 모으겠다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 제가 서울에 콘서트를 가야 돼서 이번 주 알바를 아영아 이번 주 추석인데 니 빠진다 사장님 잘 속았습니다 아영아 안 된다 우리 오빠네 보러 가야 돼요. 아, 저 완전 지금 완전 할 말이 많은 게 저는 알지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서인국. 아 서인국 씨 사랑합니다. 그게 영상편지예요? 진짜 정말 제가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찐이에요 얘는 진짜. 19년도에 겨울에 이제 콘서트가 열리셔서 매년마다 이제 연말에 하시는데 딱 그게 제가 주말 알바인데 토요일에 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죠. 정말 저는 사랑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일찍 맞춰서 갔어요. 이제 갔는데 솔직히 2시간이거든요. 그 보는 거는 네. 보는 건 2시간인데 저 한 그 세 네 배인 시간을 이동에 소모하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너무 진짜 서러운 거예요. 밤이 이제 완전 새벽이 돼서 도착을 했는데 또 그때 현타 오신다고요. 오신다고요. 진짜 현타 오신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도대체 누굴 탓해야 되나 싶고 이 얘기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아이돌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지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들 이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부산도 많은 공연장들이 생기고 있고 지금 뭐 오페라 하우스도 새로 짓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여건들이 발전할 거라고 희망을 좀 저는 가져보는데 또 아이돌 공연만 있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공연들이 좀 다채롭게 열리려면 공간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부산시가 그 점을 좀 미흡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하는 바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대놓고 공감합니다. 자, 그럼 우리 게스트분들에게 여쭤보는 오자 토크 진행해볼까요? 부산에서의 문화생활이란? 약간 모래 속 진주? 모래 속 진주? 괜찮나요? 머릿속에 진주알 찾기다 어렵다 이 말인 거죠.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찾으면은 진주라는 보석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도 뭐야? 멋있다. 멋있다. 그래? 멋있다. 네, 유림 씨에게 부산에서의 문화생활이란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하지? 맞아. 거기가 어디? 거기가 어디 맞아. 부산에서 뮤지컬 관람이란 차비만 평가. 아, 와 이거 명언이다. 명언 진짜 띵어 띵어 박수.
부산에서 전시를 즐기기 위해선 여기저기 좀 아, 여기저기 좀 설치해주세요. 아, 귀여워. 여기저기 좀. 위기 느낌. 오자 토크를 굉장히 잘하네요. 우리 학생들이. 저는 이런 친구들이 문화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불만과 어떤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졸업하고 나면 또 서울로 가더라고. 그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부산의 미래가 좀 걱정도 되지만 부산도 아직 정말 찾아보면 정말 좋은 문화 활동할 게 많아요. 아, 더 배틀을 붙이고 싶지만 이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문화생활 저 잠시만요. 할 말 있어요. 가영 씨 설마 네? 그걸 말씀하려고요? 게스트분들도 알 건 알아야죠.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네? 누구요? 그분은 이제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 건가? 열심히 뭔가를 들어가면 되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소설가이고요. 오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오자 토크를 거의 시적으로 해서 시집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우리 게스트분들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계셨잖아요? 네, 다른 방에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이 되나요? 멋있어 없죠? 다행히 제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작가님께서도 네. 이제 부산 뒷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부산에 우리 이 MC분께서 가장 말한 좀 많은 문화들이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라서 좀 마음이 아프죠. 특히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용돈을 써가면서 또 마지막에 했던 차비가 폭값이고 박수 치면서 공감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고 인프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너무 명쾌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공감을 많이 하고요. 또 반면에 좀 뒷담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견들을 좀 많이 말하고 싶었거든요. 아까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거대한 것을 향하는 것일까? 메이저적인 것을 향하고 연예인들, 뭐 좋은 것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 내가 개인적인 SNS에 올리고 싶은 것들, 그걸 보러 가는 게 문화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굳이 부산을 왜 서울이랑 비교를 할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뉴욕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것과 런던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를 하지 같은 나라 안에서 당연히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문화, 교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산은 그런 쪽에서 부족하지만 그렇다면 부산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부산이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은 말씀. 너무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와 받는다 와다. 맥주 한잔 하면서. 갖고 와. 저희가 상황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오성은 작가님께 박수를 한번 치고 일단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에만 대고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시니까 사실 방금 직갈 뻔하긴 했는데 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속 시원하게 터놨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자세하고 깊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속도 너무 시원하고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같고 저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은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사실 TV 보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봐야 돼서 언제 등장해야 되는지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안 나타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깊게는 정책적인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부산시가 이런 영상들을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좋은 곳을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부산이 저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화를 창출하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한다. 저와 함께 하시죠. 부산에 살고 싶지만 탈부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요즘 것들의 신랄한 본격 뒷담쇼. 오늘의 요즘 것들 정원 유림. 부산 뒷담을 까먹었다. 다음 편에서도 이어집니다.